그때 실습 나왔을 때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고, 제가 학생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알려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학생인 제 눈에도 보였던 것 같고, 2주 있다가 가는 학생이라고 그냥 지나쳐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,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 감동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 지금 취업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, 그때 느꼈던 것처럼 지금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신규인 저를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고, 그리고 또 모르는 것도 많아서 계속 물어보면은 귀찮을 만도 한데, 물어볼 때마다 차근차근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모습이 제가 아, 여기 병원에 오길 참 잘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그냥 지나가다가 보시기에도 그냥 딱알 정도로 참새 건물이고요. 그리고 의료기기도 새로운 것도 자주 시도하려고 하고, 새로운 기계도 많이 볼수 있고, 또 그만큼 또 특히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기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도 접할 수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할수 있고,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고. 그리고 일단은 그 지샘병원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저희 신규나 또 1년 차, 2년 차, 3년 차 선생님들이 있고, 또 아주 윗년 차 올드 선생님들 계신데, 같이 공부하고 같이 커나가고 같은 방향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의지도 할수 있고, 좋게 느껴지는 점도 있습니다. 여기 딱 처음 그 인사말 소개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한다. 그거에 너무 좀 멋있다 생각돼서 거기 한번 동참하고자 오게 됐습니다. 나 교육이라고 왔는데 예배인 줄 알고 조금 놀랬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아, 정말 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.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하면 더 좋겠다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언니와 엄마가 있어요. 잘 챙겨주십니다. 솔직히 처음엔 되게 선생님들이랑도 힘들고 하니까 솔직히 막 웃고 지내질 못했었는데, 그런 행사 하면서 어쨌든 선생님이랑 조금 더 같이 말하고 같이 붙어 있고 하면서 웃으면서 조금 더 재밌게 벽이 허물어진 느낌 받으면서 참 재밌었어요. 기숙사가 있고, 저는 이 병원이 뭔가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실 지원했었고, 왠지 그이 병원이 더 끌렸어요. 그래서 여기 지원해서 들어왔습니다. 다른 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병원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. 보면 이송팀 없는 병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큰 병원인데도 불구하고. 근데 여기는 일단 이송팀 따로 있어서 간호사의 업무가 그래도 조금 줄어든 느낌이고, 그리고 슈터통 저희 사용하잖아요. 그래서 뭐 진단검사 결과나 아니면 약이나 이런 거그 슈터통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줄어드니까. 여사님 따로 계셔가지고, 네. 저희 간호사의 일단 잡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도 있는 병원인 것 같기도 하고, 제가 입사해서 엄청 더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둘다 지원하게 되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엄청 무섭기도 했었고, 두렵기도 했었는데, 왔을 때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, 태움 이런 거 혼내는 것보다는 잘하라는 격려가 엄청 더 많았고, 못했을 때의 꾸중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말고 더그이 계기를 받침으로 해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칭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, 제가 더 미안할 정도로 엄청 더 열심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엄청 환자들한테도 잘하고, 그 전에 했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대세김질 하면서 열심히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기다릴게요. 지샘병원 태움 없어요. 이리로 오세요. 정말 선생님들 좋으시고 환자들도 좋고 진짜 끝내주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. 꼭 오세요. 지샘병원으로 오시면 참
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. 꼭 오세요, 저희 병원으로. 여러분, 지샘 병원으로 오세요.